그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이 난리야? 그냥 심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니까 장난친 거잖아. 나 진짜 장난 아니고 그래도 진짜 가.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오픈을 안 해서요. 아,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여기서 제일 빨리 되고 맛있는 걸로 부탁드렸는데. 식사하셨어요? 저는요? 가끔 저거 드세요. 저는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해서. 저기요. 사진은 좀 그렇고 사인은? 괜찮아요.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남의 집에 와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, 그, 나 당분간 여기서 집콕해야 되는데. 전혀 들은 게 없는데요. 그 집주인한테 전화해봐요. 근데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만난 거 보면 우리 인연인가 본데요? 필연이랑 동갑이니까 말 나도 되지? 이미 놓으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지. 이거 어제 놔두고 간 거야. 알아서 처리해. 먹든지 버리든지. 요리사 자존심 뭐 그런 건가? 공짜 돈을 싫어해서.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게 부탁할게. 낭비가 심한 거 같아서 힘들겠지만. 야, 사실 아침에 그 에그 뭐 그것도 싹 다 비웠어. 나 계란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봐. 금융 받았어? 아니요. 너가 아니야. 나도 초반에는 남기 잘한다는 말 들으면 항상 제일 기쁘고 그래서 상대방 기분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. 어차피 여기 오래 지낼 것도 아닌데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잖아. 강수준 씨 여기 없어요? 네, 경찰서죠. 여기 누가 집에 돌을 던져서요. 죄송해요. 그냥 확인만 해보려고 한 거예요. 네. 그럼 강수준 진짜 여기 있어? 강수준이 여기 왜 있어? 없어요. 동네 꼬마가 그랬나 봐요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나 팔아넘긴 거.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미안해, 좀 놀래서 그랬어. 나랑 영화 볼래? 나 이런 날에 바로 자면 꿈속에서 밤새 돌 맞거든. 그건 제가 알바가 아니? 아, 오늘 면접 보러 온댔는데. 안녕하세요. 아시다시피 강소준인데요. 여기 진짜 매운 거예요. 내가 꿈에서 요리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. 여기 취직할게. 돈은 안 줘도 돼. 아, 좀 도와줘. 그런 쉬운 직업 아니에요. 쉽게 본 건 아니고. 아시다시피 강서준입니다. 반가워요. 대체 누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? 나 오해 풀고 나서 여기서 알바했다고 하잖아? 그럼 완전 대박 나는 거야. 네, 그러시겠죠. 칼이 올라갈 때는 내려온 궤도를 그대로 벗어나지 않게. 이렇게 하면 돼?
너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알지? 아 친하게 지내자고. 어? 말도 좀 놓고.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서 나랑 얼마나 알았다고 벌써 좋아하는 사람이야? 뽀뽀해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죄송합니다. 어제 과음을 좀 했더니 미안해.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나 오늘 여기저기 청소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 좋아하나 봐. 더 이상 이런 시시한 장난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 없어. 장난 아니고 술 안 마셔도 너랑 뽀뽀하고 싶어. 나랑 연애하자. 내가 혹시 불쌍해? 너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혼자 아등바등 거리면서 사니까 혼자 그러니까!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. 미안해. 강서준은 살았네. 우리도 좀 쉽게 살아보자. 그래서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는데? 강서준 돈 많잖아. 나 이 사진 들고 와서 그냥 돈 받을래. 넌 나랑도 오래됐잖아. 걔 너한테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잖아. 그치? 화났어? 이렇게 시끄럽게 놀 생각은 없었는데 올 때 여러모로 축하할 일들이 많아서. 상관없어. 야 한지우 뭔 소리냐고. 너 뭐 때문에 이래? 생각해보니까 역겹더라. 뭐? 형이랑 있었던 일들 모르겠지만 일단 2,000만 원 보내줄게. 강서준 연락 왔어. 다 알고 있던데. 여기 올 필요 없는데. 너 이렇게 하고도 유포해서 걸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.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. 너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. 너도 나 좋다는 말이지. 힘들면 내가 갈게. 평생이잖아.